교과서부터 보면 지금 어디냐? 적방인가요? 맞네. 281번 볼게요. 누구는 교과서 쪽에 있고, 누구는 신원이 열심히 쪽에 있고, 누구는 교과서랑 신원이 무시하고 고쟁이 쪽에 있고, 뭐 어쩌자는 거야? 바쁠라니까. 그게 바빠? 얼마나 바쁜데? 어? 181번 중1 많이 나왔었던 녀석이죠? 이게 기억을 해놓으면 편한 문제인데 기억을 안 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시너지에도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면 fx가 이제 뭐 3차함수의 대략수 정도는 못 굴리려나? 자,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프가 중요해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위에 a, fa에서의 기울기가 양의값에 접선을 그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a 일단 그려볼까요? 이 문제에 포인트가 있어. 이 문제를 죽자고 던져서 풀면 못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a, 그래서 여기서의 접선을 이렇게 그었어. 그래서 여기가 a, a, fa. 아, 근데 여기는 x, 여기 a가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가 a죠.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 3,0이거든요. 여기가 b라는 점, 3,0인데 여기서 그은 접선, 이렇게 접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을 c, 거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여기가 d, 이런 상황이에요. 될까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a, d의 길이 돼 d, b의 길이가 3대 1이래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의 길이가 3대 1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그럴 때 a 값들의 곱을 구하라는 건 a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될까요? 무슨 얘기인지. 자, 구해볼게요.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접하는 방식을 구하자고요. 요거. 요거 구해보자고요. 요거. 자, a,1가 이렇게 되겠죠. a,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4 a 제곱 마이너스 3 a 일곱.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3 x 제곱에 플러스 8 x 마이너스 3 이겠죠. 그래서 이 적산해 봤는데 여기 얘가 y 마이너스 a 세제곱 4 a 제곱에 제곱이다. 기울기가 이걸 보고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됐.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a.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0을 넣어요. 여기 구할 건데, 문제는 저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거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의 기울기가 있겠죠. 맞아요? 이거를 다 줄장창 구해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만 구해놓고, 여기가 만약에 3K라고 할게요. 여기. 괜찮아요? 길이를 여기를 K라고 하죠. 이렇게, 이렇게 하죠. K라고. 괜찮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요길이가 있다고 쳐요. 요길이가 이렇게 요길이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교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요 기울기는 AC의 기울기는 F 플라잉 A죠. 맞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 다음에 BC의 기울기는 F 플라잉 3이겠죠. 얘는 답이 나오죠. 왜요? 여기 있으니까. 그냥 구했어. 얼마야, 얘가? 3 넣으면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플러스 24, 마이너스 3에 해가 마이너스 6이 나오죠. 돼요? 그럼 이 길이가 6K겠죠. 돼요?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나오잖아, 기울기. 왜?
K만큼은 커졌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갔을 때 6K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3K에 6K네. 얘가 6가 됐어. 괜찮아? 그럼 다 푼 거야. 이게 F플라임 A거든. F플라임 A가 마이너스 3A 제곱은 플러스 8A 마이너스 3이 되면 1하고 이쪽에다 넘겨. 그러면 3A 제곱에 마이너스 8A 플러스 5가 여기 있는 두 개가 나오겠지. 곱을 구하려면 네, 금각형세관계에서 그냥 여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부자야 돼. 안 그러면 노가다로 풀어야 돼. 저기 A 좌표 이걸로 구하고 그 다음에 D 좌표 구하고 B 좌표 구해서 B 좌표 나왔잖아 3이라고. 저 B를 다 계산한 다음에 저기 K도 구하고 다 계산해야 돼. 그러지 말고 이거 기울기로 계산하시면 돼. 오케이? 이렇게 나와 이 문제. 그죠? 290번. 자, 곡선 y는 x 세제곱 위에 점 t 콤마 t 세제곱에서 적선이 l인데 p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했어요. 요 점은 똑같이 지나. 근데 거기에 수직이래. 그거 L의 X절편은 Fx, M의 Y절편을 GT, FT, GT라고 했을 때 이 극한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둘 다 구해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충 대충 하나 그립시다. X세제곱 이렇게 그렸어. 내가 이제 여기다가 T, 여기다가 T, T의 세제곱을 그렸어. 아무데나.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이 얘가 L.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얘가 M. 이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X절편 여기가 FT. 그 다음에 이거의 Y절편 여기가 GT. 이게 괜찮지? 모르겠으면 그림은 그려놔야지. 그럼 여기니까 제가 y는 x세제곱이라고 했어요. 미분하면 3의 x제곱이 되고 미분해서 x가 t일 때의 기울기면 3t제곱이 되고 그럼 l은 이렇게 되겠죠. y-t세제곱 기울기 요거에다가 x- 이거의 x절편이면 여기다가 0 넣으면 되잖아. 어때? 괜찮아? 응. 그럼 다음. 그러면 x-t가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t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x가 뭐야? 이거겠지. 요게 ft. 이렇게? l. m 구할까요? m은 뭐야? 요점은 똑같은데 요게 기울기 이거니까 이렇게 되지. y-t세제곱. 기울기가 마이너스 3t 제곱분의 1 하고 x 마이너스 네. 이번에는 없다 너 여기다가 연결해야 돼. 네, y절편이. 그럼 이제 여기를 gt라고 할까? gt 마이너스 t 세제곱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아니 그냥 3분의 3t분의 1. 그래서 gt가 t 세제곱 더하기 3t분의 1. 이거 넣어서 극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끝났어? 시너지 봅시다. 힌트 없는 사람 없지? 아, 선생님도 알아.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게 겁나 싫은 건 나도 아는데 근데 다시 풀어야 내가 뭘 모르는지 확실하게 알지. 그리고 방학 동안 열심히 했으면 생각보다 풀 게 별로 없을 텐데. 아니 뭐라도 하나 정해서 그걸 하나라도 끝내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야. 어쩌자는 거야. 589번이 제일 빠르죠?
했네. 589번이 얘랑 똑같은 거야. 598번으로 가자. 598번 보죠. 자, mx가 이거야. x-3의 제곱에다가 이걸 이제 gx의 더함수가 fx고 g'x가 fx라는 얘기야. 이렇게 fx고 그 다음에 y는 gx 위에 2, g에서의 적선의 y절편이 그러니까 뭐야? 2, g에서의 적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일 때 이 접선의 x절편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돼요? 자, 다시 읽어볼까? fgx의 도함수가 저거야. fx야. 근데 이거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적분을 안 배운 상태라고 생각하고 풀면 못 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렇게. 여기서의 적선이라는 게 식으로 따지면 이거죠. y-g. g는 분명히 어떤 값일 거야. 상수. 그지? 그 다음에 g 플라이 2일 거고. 맞아? 그 다음에 x-2겠죠. 그럼 나 여기서 뭐만 모르냐면 얘만 몰라. 맞아? 나머지 다 알아. 왜? g 플라이 2는 이어서 1이거든요. 이거 끝난 거야. y는 여기가 1이니까 x-2 더하기 g에 여기에 y절편이 마이너스 놓으면 g2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x절편 끝났죠? x절편 얼마예요? 5겠죠? 쫄지 마. 이거 적분 배웠잖아. 뭘 풀면 되지? 왜? 599. 자, 그 다음에서 F랑 G가 있는데, 이게 저번 시간에 푼 거 아닌가요? 다르구나. 푼 거 같은데? 아닌가? 해봅시다. 자, 가에 뭐라고 했냐면, X세제곱에 Fx-7이에요. 선생님 기억으로 풀었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x가 1로 갈 때 x-2분의 fx-gx에요. 맞네요. 풀었네. 2에 근데 여기에 뭐예요? 2, g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에요. 풀었다기보다는 비슷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푼 거라 아마 밑에 문항만 바꿔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어떻게 알아야 할까 내가 이거? 기억이 나세요? 일단 여기를 봐. 여기 분모가 0된단 말이에요.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요? 다음 함수를 하겠습니다. 그럼 네 F2랑 G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x에다 2를 집어넣어요. x에다가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죠. g2는 8에 f죠. f2 빼기 7이에요. 근데 얘가 얘랑 같으니까 g2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7에 g2는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네. 여기만 다른 거네. 자, 그래서 G, F2는 G2등 간에 둘 다 1이죠. 결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이 공식을 바꾸자고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 X가 2로 가야 돼. X-2분의. 여기를 Fx-F2로 써주고, 거기 F2 대신에 G2를 쓰고,
여기 G, X를 붙잡고 그 다음에 갈라서 잡아요. 그럼 너희에게 이렇게 갈아단다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왜 없어지는지는 알죠? 이게 써있어요. 그죠? F1을 빼는 대신에 G를 더한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되죠. 다음부터는 그냥 바로 적을 거야. X가 이리로 갈 때 X-2분의 Fx-Fb 마이너스 X-2분의 Gx-G 풀어준 거 다시 푸는 연습 좀 합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F 플라임 2가 되고 G 플라임 2가 되고 걔가 2개 이거 하나 해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얘를 가져다가 미분해요. G 플라임 X는 3X 제곱에 F 하고 X 세제곱에 F 플라임 X가 7은 없어집니다. 미분한 거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세요. 그러면 G 플라임 2가 12에 F2 그 다음에 8에 F 플라임 2가 되죠. 자, F2가 1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죠. 뭘 쓸까? 8 놔두고 8에 F 플라임 2 빼기 G 플라임 2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여기에 F 플라임 2 빼기 플라임이가 2가 되죠. 빼버리시면 7 F 플라임이가 마이너스 4가 돼서 F 플라임이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G 플라임이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이렇게. 네, 맞죠. 끝났어요. 왜? G 2 구했죠? 플라임이 구했죠?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미안하지만 1차 문제 풀었어요. 609 왜 X절편이라고 완전편을 못 받아?
이거 뭐야? 왜 15년 못 풀어?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 모의고사 어떻게 풀려고? 모의고사 좀 잘 봤어? 혹시 바꾼 사람 없니? 내가 얘기를 해 바꾸는 거야? 바꾸면 안 돼? 아니, 문제는 나도 봤어. 내가 바꾸라는 건 문제를 보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얘는 풍걸 보자는 얘기지. 618번 보자.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여기 위에 점 p 마이너스 1콤 마이너스 접하는 적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q, r 그리고 다시 얘랑 만나는 점을 s라고 할 때 이게 1 대 a 대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Q 그 다음에 P 이걸 보고 여기 R 여기 S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일단 미분을 할게요.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4x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y 플라임 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 기울기를 보면 1이죠. 기울기 1이네. 그럼 뭐 거의 끝났다고 봐도 무관하죠. 이 접선 뭐예요? 여기 지나는 점이. 그럼 이건 y네. 기울기 1이니까 x 플러스 2이겠죠. 여기 2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만 구하면 돼, 여기만. 그럼, 어떻게 해요? 둘이 같다고 놓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x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길이 구하지 말고 힘들게 길이 구하지 말고 이렇게 색깔을 좀 더 진한 걸로 그냥 이렇게 자르세요. 직선이잖아요. 여기 1 1 2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QR 대 RS니까 조심해야 된다. PQ 대 QR 대 RS에 그러니까 1 대 2 대 2겠죠. 길이를 왜 구합니까? 뭐 길이 구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631 충분히 얘네가 풀 수 있는 문제야. 어디서 막히는지를 확인하세요. 본인이 어디까지 풀었고 어디서부터 안 풀리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 설마 3차방 정식이 안 풀리는 건 아닐 테고 거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 630 보죠. 자, fx가 3차네요. 근데 증가함수겠죠. 이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역함수를 g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fx랑 gx가 서로 다른 지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구분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좀 어렵긴 해. 봐봐. 보통 잘 보세요. 보통 3차가 3분의 1이면 넓적하게 그려지긴 하겠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 이렇게 A를 아직 안 쓴 거야. 여기가 Y는 3
4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그 역함수는 분명 이 y는 x에 관해서 대칭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역함수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무조건 보통 이런 그림이면 몇 개에서 만나? 그치, 세 점에서 만나잖아. 둘, 셋, 이렇게 만난다. 근데 역함수를 구해놨더니 교점이 두 개다라는 건 결국 이런 얘기죠. 보세요.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가서 널찍하게 여기 접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두 점이 나온다. 또는 이렇게 올라가서 널찍하게 이렇게 되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해. 그래야 한 점, 두 점. 왜? 이거 역함수가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될 테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얘네랑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y는 fx랑 y는 x의 교점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두 개가 나오려면 하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렇게 쓸 수밖에 없지. 아, 3분의 1의 x 세제곱 플러스 a가 x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넘겨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이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그냥 실근이어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니까. 이해가 되세요?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까먹고 있으면 어떡해. 이 얘기잖아, 이 얘기. 그럼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방부등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뭐 계수비교를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찾아야 될까 얘들아? 기울기가 이랬는지 찾아야지. 여긴 아직 우리가 방부등식을 푼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아, 이 접점이 또는 이 접점이 그 점에서의 기울기가 1인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을 대놓고 해요, 프라임. 그래서 뭐야? x제곱이죠. 이게 1이에요.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거죠. 여긴 1,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뿔마의 플러스 제곱이 되는 거죠. 되세요? 뭔 얘기인지. 근데 그 점이 어딜 지나요? 여기 위에 있다고요. 그럼 만약에 1번 중점이, 중근이 접점이 x가 1이면 그게 여기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접점이 뭐가 되는 거야? 1,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요, 저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요. 그럼 어디야? 그치? 3분의 1 더하기 a가 1인 거니까 문제는 a가 3분의 1이고요. 두 번째 접점의 x가 마이너스 1인 거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왜? 이 위에 있다니까. 만나는 점이. 그럼 네. 뭐야?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이거 나오고 생각보다 쉽게 풀었죠? 근데 뭔 얘기인지 알아야 쉽게 쉽게 풀지.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못 풀어야죠. 631 풀었으니까 659로 갑시다. 659. 658이구만. 벌써 자?
덥니 얘들아? 어? 괜찮지? 유빈아 선생님 제 손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자 여기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요 안에 어떤 애가 들어가 있냐면 접하고 기울기. 그러니까 접하는 원이 하나 있대요. 접하는 데 같아야 돼. 접하는 데가 있대. 돼요? 그럴 때 이 원의 넓이, 중심이 원점인 원이 저기 서로 다른 지점에서 접할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활용으로 가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책 보지 말고. 아니, 뭐 책이 있어도 안 풀었으면 뭐 없겠네. 어떻게 풀어요? 신구간 0부터 3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열린 구간 0부터 3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 두수 AB에 대해서 B-A분의 FB-FA는 K를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라고 했어. 오, 이거는 잘 기억해야 되는 문제 중 하나야. 자, 0,3이야. 근데 여기서 함수 FX가 정의가 됐어.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있어요. 이제 저 구간에서 봤을 때 연속이지. 하나 함수니까. 그 다음 분명히 요 구간에서도 얘는 미분 가능할 거야. 왜? 하나 함수니까. 그럼 뭐가 생각나?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자, A에 속하는, 이 구간에 속하는 어떤 A, B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쓸까? 0, A, B, 3 이렇게 쓸까? A랑 B랑 자유권 상관없어. 그죠? 거기 서로 다른 의미의 두수 A라고 했으니까 여기 등호 넣으면 안 되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등호가 들어가지 않았다. 일반성으로 한 거야. 그냥 AB 자유권 상관없잖아. 그러면 B-A분의 거기 보니까 FB-FA라고 하는 게 K래.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잘 봐. 이렇게 되는 거면 얘는 이 구간에서도 연속이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미분 가능해. 그러면
평균값의 정리를 쓸 수 있지. 그래서 b-a분의 fb-fa가 뭐랑 같냐면 f'c가 되는 게 같아. 대신 c가 요 사이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거 존재한대. 맞아? 그런 다음에 어떻게? 그치? 가져와. 그래서 f 플라임 x를 구해. 그래서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런 다음에 여기 a, b는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얘를 그려. 왜? 얘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의 최대 최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야 얘가 k니까 k니까 k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 아니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괜찮아? 다시 이 구간이야. 근데 그 구간 안에 a, b를 랜덤으로 가져왔어. 둘이 같지 않대. 근데 이걸 구했어. 그래서 k야. 근데 그 k가 이렇게 따지면 평균값이 정렬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그 구간 안에서 구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얘의 그래프를 그려. 제가 얘가 이렇게 되잖아. 얘가 x-1의 제곱 빼기 1을 이렇게 그려. 그래서 그래프가 뭐 0부터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안 들어가지 얘들아. 0이니까 여기 안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3일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3을 넣자. 3일대 3이네요. 3, 3이니까. 그럼 K는 6이니까 아 그럼 K는 F 플라임 C라는 애는 얘가 K니까 요 범위 내에 C가 있을 테니 여기에 제일 값인 이거부터 여기 두 번 안 들어갔어. 이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어때? 괜찮아? 그치? 답이야? 응, 거기 4번은 답이지. 이해되셨어요?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건 끝점이 안 들어간다는 거야. 오케이? 조심해. 끝점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맨 끝에 3을 주물러면 안 돼. 그게 복이 없네? 원래는 주는데. 비슷하게. 원래는 보기에 하나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고 나왔다를 주거든. 근데 여기는 낚시가 없네. 이거야. 아시겠죠? 유익이 유익이. 잘 기억을 했어요. 그 다음에 70번을 풀었으니까 620을 볼까요? 692. 29가 아니라 692. 690을 볼까요? 어? 어, 맞구나. 한 장이 없는 줄 알았네. 자, 보세요. 함수 fx가 4분의 1의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곡선 y는 fx랑 직선 y는 이 x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한대요. 그리고 원점에서 a까지의 a까지 y는 fx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ab의 넓이는 t가 a의 최대이다 라고 있어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봐봐요. 얘가 전개하면 4분의 1의 x 4제곱이고 그 다음에 계속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x 3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3의 x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을 한번 해봤어. 얘가 x의 3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9의 x 제곱하고 플러스 2x거든요. 근데 0일 때 한번 꺾이고 아 x를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6 이렇게 되거든요. 6일 때 한번 꺾이고 요게 0이 안 돼. 이해돼?
3배축을 해봐도 돼. 반의 제곱이 아니라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거니까. 요거 반의 제곱을 하면 4분의 9의 제곱이니까 2점 얼마라서 제곱하면 100보다 작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빨리 나왔지, 여기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결국에. 자, 그런 다음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ex의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했대. 근데 여기 4차야. 4차거든. 그래서 잘 봐. fx는 자꾸 이렇게 풀게 되네. ex 이렇게 풀게 되면요. 이거 너무했다. 애들이 뒤에 걸 안 배웠는데 벌써부터 이걸 던져주면 어떡해. 적방까지만 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적방까지만 해서? 적방까지만 해서? 증가 방법 모르고 그냥? 적방까지만? 적방까지만. 증가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엑스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도대체. 그래서 저 위에 움직인 점 P에 대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걸 최대 일자라고 결정이 돼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저게 X제곱이잖아요. 여기서 4차인데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 얘기거든요. 조금만 더 격하게 그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이렇게 대응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아니시고요. 근데 교점이 하나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알기로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어서 이렇게 곱해요. 이런 식으로. 돼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걸 만약에 안 배웠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풀어? 4차원제 그래프 못 그려. 증가인 거 몰라. 아니지. 저기 앞에가 제곱이면 이렇게 꺾이지 않으니까 맞지. 0일 때 빼고 얘가 항상 증가가 아니지.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여기가 아니지. 또 만나는데 그래프가 이게 아닌가 아닌가 보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원점 하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리면 이게 맞아요. 이렇게 돼서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 찾았어. 얘 사기 난 거.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요. y는 x.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왜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얘기해서 뒤에 거를 풀고 와서 풀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프도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이렇게 접한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3x 제곱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가 A라고 해요. 이쪽부터 선생님 판가름 할게요. 여기가 오잖아요. 만나지 않는 점. 그러면 이 위에, 보세요.
0부터 A까지의 XX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여기 어딘가 P가 움직인다고 이렇게 P가 그러면 그 삼각형이 제일 넓이가 클 때가 언제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이렇게 맞아? 그럼 결국 이거잖아요 높이가 제일 높을 때 어차피 위의 길이는 결정되어 있을 테니까 맞아? 그럼 뭘 말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울기가 2인데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반의 반정식이 문제긴 한데 아니 이걸 적반은 어떻게 풀어요? 적반만으로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4분의 1의 x제곱에 이걸 우리가 풀어야 돼요 6x 플러스 12는 2x 이걸 풀어야 돼요 x가 0인 것 지우니까 이거 하나 지우고 이렇게 여기다가 주면 x가 나오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6x제곱에 플러스 12x가 되고요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8은 이렇게 되죠 되긴 하네요 아, 저기가 어디냐면 3인 것 같은데 2? 왜 3이지? 쟤는 내가 저기 2분을 잘못 했나요 혹시? 선생님이 저기서 2분을 잘못 했나요? 저렇게 나오지? 상관없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는 모르면 0이에요 1은 안 되고 2 2면 8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맞네요 0이 5 그래서 1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8에서 1 2 맞네요. 그림이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걸 풀면 이게 x-2의 3제곱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앞에 4분의 1이 있다고 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4가 되는 거죠. 저 점에서 딱 접하게 돼요. 그래프가.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여기서 접하게 된다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특히 3중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뒤에 가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4차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3차에서도 마찬가지긴 한데 4차에서 그래프가 어렵다 앞에 x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 x가 하나 있으면 돼요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의 교점에 그래프를 그리면 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fx는 4니까 저기서는 0일 때가 지나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교점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점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꺾여서 그냥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딱 접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에게 이게 중요해요. 아,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랑 여기를 했을 때 삼각형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넓이가 제일 크려면 높이가 높아야 되니까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가 똑같은 데를 찾아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야? F'라인 뭐야? T였나요? 얼마일 때? T일 때, A일 때 A를 넣어서 여기 A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A제곱 플러스 6a가 기울기가 2가 되는 a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가 a일 때.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어서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접방으로만 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얘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접방으로 풀기에는 좀 어려워요. 뒤에 있는 것들의 그래프라던가, 방부등식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693번을 볼게요. 자, 보시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 A가 양수라는 얘기죠. 네, 여기에 만족한대요. 부기차식이네요. 그럼 대칭이고. 방정식 fx는 0의 모든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요. 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이 3개네?
고기채식이면 보통 우리가 고기채식이면 대칭이니까 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칭이요, 그렇죠? 근데 자유에서 뭐라고 했냐면 f(x)는 0에 모든 실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이거밖에 없어.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0일 거고. 만약에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아니면 꼴보기 싫으면 여기 감마라고 쓰시고 얘를 마이너스 감마라고 쓰시고. 그래야 구기차식이 나올 테니까. 되셨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C가 0이네요. 그죠? C가 0이네요. 그 다음에 나. 얘가 0. 그럼 식에서도 fx는 몇 그램이죠? a에 x 4제곱 플러스 b에 x 제곱 3제가 되고. 이게 여기서 이제 x제곱을 묶었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식이 나올 거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a로 묶고 x제곱을 묶으면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반반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야 이렇게 나오죠. 자, 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어요? f1 마이너스 반반 3이네요. 그런데 f 플러스 마이너스 1이 1이네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괜찮을까요?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네. fx를 ax에 4제곱하고 마이너스 ar 반마제곱에 x제곱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넣으세요. a- ar의 제곱이 아니면 이 위에서 풀어도 돼요. ab로 저걸 투자 저기도 낫겠다. 여기다가 f1을 하면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여기 미분을 해요. 4a 세제곱 2px가 되니까 플라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1이죠.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ab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헤엄이네요. 기억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은 2a 더하기 2b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가 1이죠. 더하시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 그래서 a가 4분의 1일 거 이렇게 그렇게 나와.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fx는 4분의 1에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여기서 4분의 1에 x제곱을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되니까 감마가 2겠죠. 그 다음에 알파는 마이너스 2일 거고 당연히 베타는 0일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기역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f 플라임의 알파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있죠. 그럼 f 플라임 x를 결정을 해놓으면 여기를 여기다 f 플라임 x를 결정을 해놓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에 근데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플라임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8 사니까 맞죠? 자, 디귿을 볼게요. 디귿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자, fx의 절대값 얘가 k의 x 마이너스 알파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이 된대요. 자, 그래프를 하나 다시 그릴게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알파를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면 알파가 마이너스 2라서 얘가 아마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예요.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절대값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지낼 텐데 여기가 이제 알파잖아요. 근데 저기서 뭐래요? 얘를 그렸어요. K. 근데 뭐라고요? 근이
3이 실근의 개수가 3이 되도록 하는 양수 k값의 범위는 이거랑 이거다 라고 돼 있어요. 세 개래요. 그럼 일단 양수라고 했죠? k가? 여기서부터죠. 되게 까다롭구나. 하나, 둘, 셋. 왜 작다지? 왜 작다지? 작다가 뭐지? 계속 크면 세 개 아닌 거. 너무 선생님 격하게 그렸군요. 조금만 유하게 그릴까요? 그래프가 보기가 어려워요. 일부러 이렇게 좀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눕힐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6이네. 요거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세 개예요. 이렇게. 세 개. 맞아요. 이때가 기울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기울기가 아마 여기서의 접선일 거예요. 그러면 접이랑 얘랑 올라가서 만나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만나면 여기 두 개죠.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 구하시면 괜찮아요? 그럼 뭘 구하면 되냐면 일단 요 점에서의 기울기면 요 빨간색 요거는 마이너스 F 플라인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근데 아까 구했잖아. 뭐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가 4예요. 거기서 잡은 게 맞죠. 괜찮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구해? 조금 더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구하셔야죠. 마이너스 2콤마 0에서 여기다가 근 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죠. 산자. 그래서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아니면 이 상태로 가면 이 밑에 원래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구하시고 마이너스 붙이세요. 이렇게. 일단 그래프의 개형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식을 완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돼요. 그냥 적반 가지고만 풀기에는 좀 많이 어려워요. 됐죠? 구조인 겁니다. 이러다가 구쟁이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죠? 어? 63번 볼까요?
마이너스 4의 g의 x세제곱 마이너스 2x 되시고 저 위에도 x자리에 x를 고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의 g의 x제곱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얘 때문에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건 유수분해 하신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똑같이 4로 가요. 아니 6으로 가요. 똑같이 써야 될 거예요. 계산하시면 되고요. 기억이 나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저걸 풀었다는 사실이 164 보는 거예요. 고쟁이 99랑 100. 어? 뭐라고? 고쟁이 몇 번 몇 번? 99, 100. 64 말고 170 했는데 164 말고 170. 이거 말고? 네. 170? 네. 99번 보자. 틀렸네. 극한의 활용은 좀 못했네. 극한의 활용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마 극한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식자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활용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문제병이에요. 근데 자꾸 식 잡는 연습을 안 하면 계속 안 풀려요. 99번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중심으로 하고 y는 2x제곱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는 원이 x축과 만나는 점 중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q라고 했어요. 문제 이해했어요? 여기 p 이렇게 될 때 여기 q 이렇게 되는 문제죠. 그런데 p가 5에 가까워질 때 pq 직선의 y절편 y절편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라는 게 질문이에요. 오케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제일 먼저 뭐 할래? 이게 식이 복잡하다 푸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뭘 해? 좌표 잡아야 돼. 뭐 할까? t, 이 t제곱이라고 할까? p? 이렇게? 근데 내가 알기로 이 길이랑 반지름은 똑같죠? 그럼 q의 좌표를 알려면 op의 길이를 구하셔야 돼요. 반지름 op는 루트 t제곱에 4t 이렇게. 그럼 얘가 q의 좌표예요. 그럼 q의 좌표가 이게 되네. 루트 t제곱 플러스 4t 4제곱 콤마 이런 상황. 근데 거기서 뭐야? 이거 뭐야? 라는 얘기 하나요? 여기 y좌표 PQ의 직선의 방정식의 y좌표. 그러면 일단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PQ의 기울기 다 아는 얘기일 텐데 아마 식으로 잡아서 쓰는 연습을 계속 안 하면 이건 선생님이 당장 풀어도 소용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PQ 기울기 어떻게 돼요? 그냥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이렇게 루트 T제곱 플러스 T4제곱 하이튼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번에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내가 0,b라고 해요. 0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랑 0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하나 얘랑 뭐랑 같다는 얘기야? t분의 t제곱 마이너스 t랑 같다는 얘기죠. 여기서 b를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limit t가 0으로 가야 돼. b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여기 t 하나 나와요. 약분하시고 t 곱한 다음에 계산해서 그냥 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유리한만 한 번하면 끝나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야. 직방 구하기 싫으면 그냥 저렇게 좌표로 해서 하세요. 기울기 그게 더 빠르다. 100번 볼까요? 활용 문제는 계속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연습이라는 게 해설을 보고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보고 푼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자꾸 식을 써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들어. 100번. 자, 그림과 같이. 자, 여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극한이 아니, 극한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 Y는 전체 X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B고 여기 A죠? 근데 여기가 OB랑 OA랑 같대요.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은 거지. 그럴 때 여기가 C인 거야. 이렇게 됐을 때 T가 어디야? A가 T구나. T, T.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해요. 그럴 때 리미트. T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C의 길이는 어디로 가냐? 자, 이거니까 이거죠? 바로 필요 없지. 그 요 점수가 0, 이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잡자고. 키콘 말고. 괜찮아요? 네. 저 표시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육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규육이 같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T가. T 빼기 C분의. 루트 T. 뒤집고 뒤집으세요. T, C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C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려워. 선생님, 이거랑 이거 볼래? 뭐 며칠 되게 큰 걸 썼니,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결국 좌표 잡고, 기울기 잡고, 구하는 게 뭔지만 알면 금방 구해요. 168번으로 봅시다. 연습해야 된다. 연습 안 하면 안 늘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나? 168번 볼게요. 그리고 이게 시작을 못해서 그런 거지. 시작하고 나면 풀려요. 주저주저 하다 못 푸는 거잖아. 뭘 어떻게 해야 돼?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세요. 이게 활용문제 구질병이야. 중3 때부터 이걸 안 하면 계속 못 풀어요. 몇 번 하고 나면 좀 괜찮아져. 자, 다음 식 fx에 대해서 gx를 fx는 당식이에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x-1 분의 fx-x 제곱이고 x가 1이 아니에요. 그리고 x가 1인데 k예요. 이렇게 정의했어. 근데 이 gx가 연속이래요. 그리고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오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무한대로 간다는 건 위에 걸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x가 1이 아닌 거니까. 그럼 limit 멍 때리지 말고 여기 x-1분의 fx-x제곱이라는 게 뭐란 얘기죠? 따라서 fx는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연속이라면 limit x가 1로 갈 때의 gx 얘가 k래요. 그래, 연속이죠. 한 번에 썼어. 여긴 얘가 들어가고 F, G, 1 얘가 지금 괜찮습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0으로 갔죠.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F이 1이겠죠. 집어넣으시면 C가 나와요. 끝. 여기다 넣으면 K도 나오고 190번 볼까? 170번 볼까요?
자꾸 똑같은 얘기를 형태만 다르게 던져주고 있는 거야. 17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어요. 역시나. 이거는 또 어떻게 끝나는 해석이 많이 해. 연속이 남수 FX에 대해서. 자, X제곱 마이너스 4에 FX가 X의 4제곱에 AX 플러스 B가 성립한대요. 대박. 그럴 때 A랑 B랑 구하고 얘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자, 한 번 더 쓸까? 어렵진 않거든요. 여기도 있어요. 근데 모든 실수 X에서 얘가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함수 X에 대해서. 그럼 1번. 네. 항등식이니까 X에다 2를 넣으세요. 여기 0이고 16에 2A 플러스 2가 되겠죠.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세요. 여기도 0이고 16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2겠죠. 더해요. 0이고 32 2B죠. 그럼 B가 이거예요. 그럼 A는 0이네.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죠. x-2 x 플러스 2의 fx가 여기에 얘가 들어가면 x-2 x 플러스 2 이렇게 보내야 되죠. 맞나요? 16이 나와. 16 a는 없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fx는 x가 꿀마 2가 아니면 나눠도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x가 2면 몰라요. f2가 뭔지. x가 마이너스 2면 몰라요. 마이너스. 근데 뭐라고요? 연속이래요. 그러면 f2는 리미치. x가 2로 갈 때 이걸 테니까 8. f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까먹지 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렇게 간다고. 여기서 이렇게 갑니다. 무작정 나누는 거 아니에요. 되셨죠? 잠깐 쉬었다 합시다.